이제 요번 시간에 할 건 이제 이온화인데, 이온화. 이온화라는 거예요. 좀 볼까 해요. 이온화라는 거는 뭐냐면, 이온을 어디다 녹이느냐. 이온화라는 건. 자, 이온 결합 물질을. 이온 결합 물질이 뭐야? 이온끼리 결합된. 이온끼리 결합한 물질이에요. Na와 Cl 이런 게 이온 결합 물질이지. 우리가 이제 이온 결합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한 물질인데 금속 비금속은 뭔지 알죠?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 물질을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근데 이제 예외 조항이 이제 하나가 있는 게 HCl 이런 거는 예외. 여기서는 이제 이온 결합으로 취급을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온 결합은 아니에요. 얘는 수소 자체가 비금속이잖아. 뭐 수소 이온, 염화 이온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뭔 아니다. 이온 결합 물질은 아니다. 근데 그냥 같이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건 이제 고등 때나 대학 다시 구분을 하는 거라서. 자, 이온 결합 물질을 이제 어디에 넣느냐? 이제 물 속에 넣어요. 물에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물에 딱 넣는 순간, 그러니까 수용액을 만드는 거거든요. 수용액을 만들면 수용액 내에서 자,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진 현상이에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진 현상.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이게 중요하냐? 자, 일반적인 NaCl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고체 상태 NaCl, 고체 소금이 예를 들어 있다고 해봐. 이거를 어디에 넣는 거냐면. 물에 이렇게 뿅 하고 넣어요. 물에 뿅 하고 넣으면 이제 이게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되지요.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이온화라고 한다. 이온화라고 하는데 이 이온화가 되면 원래는 이제 고체 상태였잖아. 고체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띄더라도 전류를 흘려주면 전류가 통할까 안 통할까 이때는 통하지 않아요. 왜? 전하들이 움직일 수가 없거든. 근데 여기다가 전류를 흘려주면 전류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하게 됩니다. 왜 통하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각각의 전하로 이동을 해버리기 때문에 각각의 속도로 이동을 합니다. 고체 상태는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수용액으로 만들어두면 그때부터 이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물을 조금 더 위쪽으로 올려볼게요. 표현을 할 게 있어서 물을 약간 위쪽으로 더 올려놓고 이때 그러면 여기다가 전류를 흘려줘. 이쪽을 플러스 이쪽을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두게 되면 플러스는 누구를 좋아해?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어?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 마이너스 누구를 좋아해? 플러스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 뭘 시키면? 이온화를 시키면 물에 녹였을 때 전류가 흐르는 물질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전해질이라고 해요. 전해질이라고 해요. 물에 녹였을 때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 전해질.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은 뭐라고 할까? 비전해질. 그렇죠. 비전해질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전해질은 이온 결합하는 물질의 경우에 전해질이에요. 이온 결합하는 물질. 근데 비전해질은 뭐냐? 분자로 있는, 분자 모양을 가진, 분자 구조를 가진 애들은 비전해질이에요. 전류가 흐르지 않아. 아! 그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구나. 뭘 할 수 있어? 물은 전류가 흘러 안 돼.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왜 흐르지 않을까? 물이 뭐이기 때문에?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알겠나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해질과 비전해질인데, 이 전해질도. 그러면 전류가 잘 흐르려면 물 속에 이온이 많아야겠어, 적어야겠어? 많아야겠죠. 전류가 이온이 많아야 전류가 흐르겠지. 그래서 이온이 많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 강전해질. 그리고 물에 녹였는데 이온화가 잘 되지 않아. 이온화가 잘 되지 않아.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Na와 C를 쪼개는 게 아니에요. 일부는 이렇게 고체 상태로 녹아 들어가가지고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 그럼 걔네들은 전류가 흐르겠어, 안 흐르겠어? 안 흐르겠죠. 안 흐르겠죠. 그래서 그런 걸 약전해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뭘로 얘기할 수 있느냐? 이온화가 잘 될수록, 이온화가 잘 되는 물질일수록 전류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잘 흐르니까 전류가 강하게 흐르게, 강하게 흐르겠죠?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알 수 있더라. 간단하죠? 뭐 특별히 어려울 건 없어요. 그리고 물에 전류를 흘려줬을 때 플러스는 어디를 따라가고 마이너스를 따라가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따라가고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실험을 하나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실험을 해볼 수가 있느냐? 실제로 이제 어떤 이온들이 움직이느냐라는 걸 이제 보는 건데, 어떤 이온들이 움직이느냐라는 걸 보는 건데, 자, 요런 실험이야. 어떤 실험이냐면, 자, 여기 파란색 물감이랑, 물감은 아니고 파란색 용액이랑 보라색 용액을 딱 떨어뜨려요. 보라색은 딱 떨어뜨려. 자, 여기 있는 얘는 누구냐면 황산물이야. 황산물이. 황산물이 수용액입니다. 황산물이 수용액. 황산물이는 화학식이 어떻게 되나? SO4. SO4. 양이 먼저 써져야 되죠? CuSO4죠. 요거고요. 수용이니까 이온화가 돼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야. 나 이쪽에 뭐냐면 여기는 과망가니제산. 칼륨 수용입니다. 과망가니제산 칼륨은 화학식이 어떻게 되냐면 KMNO4야.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수액을 놔두고, 여기다가 전극을 연결해. 전극을 연결해. 이쪽은 플러스로, 이쪽은 마이너스로 연결하고, 전류를 흘려주는 장치야. 이렇게 하면 이제 실험 장치가 끝나죠. 왜? 물을 넣어야 돼. 물을 어디다 넣어요? 판에다가 물을 넣으면 절대 실험이 안 돼요. 물을 넣는 게 아니라 여기는 뭘로 적셔야 되느냐? 여기는 뭘로 적셔야 되느냐? 그냥 물은 전류가 흘러가는가? 안 흐르지. 그러면 여기도 뭐 전해질을 넣어줘야겠지. 전해질. 어떤 걸 넣어줘야 돼? 보통 이제 질산, 나트륨 뭐 이런 거 넣어줘요. 왜 이제 질산, 나트륨 같은 걸 넣어주냐면 얘가 앙금을 안 만들거든. 나중에 이제 어떤 이온 결합을 하는데 물에 안 녹는 애들이 있어. 둘이 너무 친해. 너무 친하니까 물이 얘를 뗄 수가 없어.
결합을 그대로 이루고 있는 물에 안 녹는 물질이 있어요. 그걸 불용성 염이라고 하는데, 불용성 염, 물에 안 녹는 염이다. 질산나트륨을 보통 넣어주죠. 네, 이 NO3. 그냥 이런 거 넣어줘요. 그럼 이제 적셔 넣는 거예요. 이렇게 적셔 두면 여기까지 이제 전류가 흐르겠지. 전류가 흐르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거 파란색 있잖아. 파란색은 이쪽으로 가고요. 파란색은 이쪽으로 가고요. 보라색은 이쪽으로 가는 현상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 그럼 대체 왜 이렇게 색깔이 어느 건 마이너스로, 어느 건 플러스로 가느냐라는 거지. 그건 왜 그래? 전하를 띄니까. 전하를 띄면서 이쪽으로 가는 건 왜 여기 플러스로 가? 마이너스 전하를. 그렇지, 마이너스 띠는 음이온 이동을 하기 때문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끌려간 이유는 뭐가? 색깔을 나타내는 게 양이온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끌려가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때 각각 끌려가는 이온이 뭐냐? 여기는 뭐가 끌려가? M, N, O, 4, 마이너스가 이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기는 C, U, 이가 플러스가 끌려가요. 여기서 문제. 자, 다음 그림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은 몇 가지일까요? 두 가지. 땡. 아니, 두 가지가 아닙니다. 몇 가지? 두 가지가 아니에요. 친구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이거야. 두 가지라고 흔히 생각을 해버리거든. 하지만 세 가지. 왜 세 가지일까? 질산나트. 그렇지. 나트륨 이온도 이리로 끌려가겠지. 요거를 보통 많이 간과를 하거든. 놓치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좀 틀린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항상 뭐도 생각해야 돼? 얘를 적셔쓰면 적셔준 이 전해질도 같이 이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죠. 그 다음에 파란색 1로 가는 이유는 구리가 뭐기 때문에, 푸른색을 나타내는 이온이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MnO4- 과망간에서 이온이 보라색을 띠기 때문에 수용액이 보라색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기에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물질 때 1로 가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 여기로도 이동을 해야 해요? 해요. 이동을 하죠. 여기 이쪽으로 뭐가 이동하겠어? 칼륨. 그렇지. 칼륨 이온이. 이쪽으로 뭐가 이동하겠어? 황산 이온이 이동을 하는 거죠. 여기 황산 이온, 여기 과망간에서 이온, 그리고 여기 있는 NO3- 질산 이온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플러스로 이동을 하게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봤었냐면 물 분해 실험을 했었어. 물 분해 실험 기억나요? 자, 물 분해 실험 장치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보자. 물 분해 실험 장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나 한번 떠올려봅시다. 물 분해 실험 장치가 이런 모양이었어. 기억나요? 이런 모양이었고, 그 다음 이쪽으로는 플러스 극, 이쪽으로는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줍니다. 너무 짧다. 좀 길게 이렇게 연결을 할 때 우리 여기다가 물 넣었었지? 물만 넣었나요? 물이랑 또 뭐 넣었어? 전해질 중에는 수산화나트륨을 보통 넣어줘요. 수산화나트륨을 보통 넣어주는데, 그러면 왜 이걸 넣어주는지 알겠지?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도록 전해질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산화나트륨은 분위기 되게 강전해질이야. 이온화가 굉장히 잘 돼. 그래서 이쪽에 넣어주는 거고, 그럼 왜 하필 수산화나트륨이냐? 다른 거 넣어줘도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냐? 예를 들어서 수산화트륨 말고 이런 거 넣어도 되지. 염화트륨, 염화트륨 넣어도 되잖아. 얘도 강전해지니까. 그치? 근데 이거 넣으면 안 돼. 이거 넣으면 큰일 나야 돼. 왜 큰일입니까? 물하고 반응해서. 아니요, 물이랑 반응해서 안 돼. 색깔이 있어. 염화트륨 색깔 없는데. 염화트륨 색깔 없잖아. 문제가 뭐냐면 이런 색깔이잖아.
우리 윤서 생각에는 왜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 전해질 테니까 전화가 있어. 전화를 나타내니까 일로 이동을 하겠지. 그럼 이동을 해서 뭐 할까? 뭐해? 이동을 하는 건 이동을 하는 건 이동해서 뭐 할 것 같아? 일단 갔어. 간 다음은 어떻게 돼? 어떻게 되냐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가잖아.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뭐가 오냐면 전자가 이렇게 와. 그럼 구린 전자를 받아서 뭐가 되냐면 구리 원자로 바뀌어. 구리 원자로 바뀌어. 여기도 계속해서 전류 흘려주나? 그럼 나중에 원자가 나와버리는 거야. 이런 현상이 일어나. 이렇게 일어나.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 그럼 생각을 해봐. 염화수를 많이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 염화 이온이지. 이게 플러스 여기서 뭘 많이 넣겠어? 염소 기체를 생성해 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야. 산소 기체도 나오거든요 이쪽에서. 근데 염소 기체가 또 나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수산화탄소 써준 거야. 왜 이걸 써주느냐? 어차피 나트륨은 나와봤자 밑으로 가라앉고 금속이라서. 위에는 기체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수산화 이온 같은 경우는 O와 H로 이루어져 있죠. O와 H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거 자체가 뭐예요? 물이랑 똑같잖아. 수소랑 산소랑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굳이 나오더라도 어차피 나와야 될 물질이 나오는 거야. 문제 없고.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그리고 플러스 극에서는 무슨 그런 기체가 나왔어요? 산소. 그렇지. 산소 기체가 나왔죠. 이쪽에 수소 기체가 발생했는데 1대 2 비율이었죠. 왜 그렇게 돼? 물이 어떻게 되니까.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정확한 식으로 하자면 2개의 H2O가 분해가 되면 2개의 수소 분자와 하나의 산소 분자가 되더라라는 게 되기 때문에 2대 1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체가. 알겠어요? 왜 산소 넣어줘야 되는지, 왜 다른 걸 넣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기체가 나올 수가 있는지, 뭘로 설명이 되는 거야? 이 이온화에 의해서 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소 O 2가 마이너스 H 플러스 1이 가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가서 전자를 얘한테 주거든. 플러스 전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소가 원자 상태로, 이온에서 원자 상태로 돌아가면서 결합을 해서 수소 기체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로부터 전자를 받아. 그래서 수소 기체가 되는 거고. 요런 과정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거 있잖아. 그 레몬 전지 알아요? 레몬 전지. 왜 레몬은? 건전지 안 쓰고 레몬에다 콱콱 꽂아도 LED 전구 들어오죠. 왜 들어와? 아세트산. 아세트산은 아니고. 거기 이제 뭐 시트르산이나 이런 게 보통 들어있어요. 시트르산 이런 게 들어있는데 결국에는 뭐야? 레몬 속에 뭐가 들어있다? 전해질. 그렇지, 전해질이 있다. 즉 이온화된 물질들이 들어있더라라는 거지. 여러 가지 이온 물질들이 들어있어요. 소금물도 여러 개 비커에 담아놓고 연결해놓잖아? 그럼 불 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건전지 살 게 아니라 건전지 살 게 어떻게 하면 돼? 비커, 이따만 비커 들고, 통, 물통 하나 들고 다니면서 소금 타가지고, 이렇게 불 켜고 다니면 되겠지, 이렇게. 뒤에 통 메고, 이렇게. 번거롭잖아. 그래서 이제 건전지 쓰는 거죠. 건전지 안에 뭐가 들어있어? 이온이 들어있는 거죠. 리튬, 이온 배터리잖아. 그러니까 리튬이 뭐가 되면서? 이온과 원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전류를 흘려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원리가 들어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온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1대1로 결합을 했으니까 얘네들 1대1로 나오겠지. 근데 뭐 얘네들 뭐 MgCl2다. 얘가 이온화되면 어떻게 되겠어? Mg랑 양이온 하나에 음이온 두 개가 나오는 거지. 결합 비율대로 1대1이고 나오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네, 이런 관계들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니, 마지막으로 그럼 뭘 할 거냐. 앙금 반응을 할 건데, 앙금 반응. 앙금이라는 거는 뭐냐면, 가라앉는 불순물이야. 물에 녹는다, 안 녹는다? 안 녹는다. 안 녹는다.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기계. 불용성 물질.
앙금 반응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간단하죠? 이거는 제일 많이 나온 게 이 그림이라서 이 그림의 이제 포인트를 좀 맞춰볼게요. 여기서 좀 이제 약간 재밌는 그림 하나가 있어. 자, 이제 뭐 볼 거냐면 앙금 반응 볼 거예요. 앙금 반응. 자, 앙금 반응이 뭐냐면 뭘 만든다? 앙금을 생성을 한다.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반응이 있어. 질산 나트륨이 있고요. 질산 나트륨을 넣으면 이건 백날 방금 안 만들어요. 염화 나트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뭘 섞었느냐? 질산 은을 섞었어. 이런 반응이 있다고 합시다. 염화 나트륨 질산 은을 섞었어요. 이제 비커에다가 한번 이렇게 쫙 그려보는 거. 자, 원래 염화나트륨이 이렇게 있었어. Na+, 그다음에 Cl-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는 누가 놀러왔냐면 질산이 놀러온 거죠. Ag+, 그다음에 NO3-. 이러니까 놀러왔어. 이제 넣어주면 이온들이 사이좋게 띵까띵까 놀는 거잖아. 노는데 그 중에 이제 친한 애들이 있더라라는 거지. 누가 친하냐면 여기는 은이랑 여기는 염화이온이 그때 눈이 맞아버려. 여기는 은이랑 여기는 염화이온이 갑자기 눈이 맞아가지고 뭘 만드냐면 요 밑으로 AGCL이라고 하는 AGCL 염화은이라고 하는 흰색 앙금을 생성합니다. 흰색 앙금을 생성하는데 앙금은 왜 만들어지는지 설명을 하자면 둘의 결합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원래 이온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이온 결합을 들어갔을 때 Na와 C에 예를 들어 들어가면 이 주위를 누가 둘러싸요? 물분자들이 둘러싸면서 물분자를 얘를 딱 떼주는 역할을 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어주면 더 잘 섞이고 잘 녹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물분자와 충돌을 많이 일으켜서 잘 떨어지도록 만들어내는 건데 둘이 너무 결합이 강하다 보니까 물분자가 이걸 뗄 수가 없어. 떼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뭘 만든다? 앙금을 형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앙금 반응을 이용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뭘 할 수 있느냐? 이온의 검출이 가능해. 알수없는 투명한 액체가 하나 있는데 여기다가 어떤 이온을 딱 떨어뜨렸더니 어떤 이온을 떨어뜨렸더니 갑자기 보면 노란색 앙금이 생기고 검색 앙금이 생기고 흰색 앙금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 뭘 할 수 있다. 이온의 검출이 가능하더라. 우리가 앞에서 원소 분별하는 방법 두 가지 있었죠. 뭐 있었어요? 불꽃 반응과 스펙트럼 분석이 있었어.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거야? 이온의 검출. 몇몇 이온들의 검출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뭐가 앙금을 만드냐는 거지. 대체 뭐가 앙금을 만드느냐는 거지. 자, 그럼 뭐가 만드냐면 그 노래 있지. 슬퍼하지만 노노노 누가 불렀어요? 에이핑크. 에이핑크가 불렀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노노가 있습니다. 노노노 앙금 만들지 않는 노노노야. 어떤 친구냐면 나트륨 이온 또 NO3- 질산 이온 NH4+. 얘네는 죽어도 앙금을 만들지 않는 친구들이에요. 아무하고도 안 친해. 그냥 물에 녹이면 죄다 그냥 빠이빠이. 얘네 들어가 있으면 절대 앙금 안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트륨과 NO3, 얘네 둘은 둘 다 아무 안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둘은 그냥 계속 이어나 있는 거야. 다른 관심 없는 애들만 눈이 맞아서 이제 앙금을 만들어내는 거죠. 나 이외에도 뭐 칼륨이 있고 이렇게 칼륨 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앙금을 만들지 않는 애들, 죽어도 앙금 안 만들게. 그러니까 뭐 나트륨이 앙금을 만들었다, 그럼 이건 바로 틀린다. 오다. 알겠어요? 그럼 앙금을 굉장히 잘 만든 애들이 있는데, 잘 만든 애들이 있는데 그게 안타깝게도 책에 안 나와. 중등 교과에 안 나와. 특별히 좀 잘 만든 애가 요 자식 거예요. 요 자식이 좀 앙금을 잘 만들어. 얘는 이제 거의 이렇게 없더라. 없어. 앙금 겁나 잘 만드는데 중등이 안 나와. 그냥 패스 하시고 이제 외워야 될 앙금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음이 오늘 검출을 하고 싶다. 음이 오는 검출을 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는 두 가지 이온을 사용해서 검출이 가능합니다. 음이온을 뭘 쓰면 되냐면 한쪽은 Cl만을 쓰면 되고요. 또 한쪽은 아이오디나 이온을 쓰면 돼요. 이거랑 딱 만나잖아? 여기서 지금 어때? 음이랑 누구랑 만났어? Cl 만났죠? 만나면 뭘 만드느냐? AgCl이라고 하는 흰색 앙금을 만들어요. 무슨 물질이야? 앙금. 이 물질의 이름이 앙금은 아니지. 무슨 물질이야? 전해지. 이름. 물질의 이름. 염화음. 응, 염화음. 그쵸. 여기는 뭘 만드냐? HCI. 무슨 물질? 아이오디나. 응, 아이오디나. 얘는 노란색 앙금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앙금 잘 만드는 친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CO3-. CO3-. 탄산이온도 그렇게 입가 마이너스. 이 자식도 그렇게 앙금을 잘 만들어요. 어떤 친구를 만나면 만들어지느냐? Ca2가 플러스 칼슘이온 혹은 바륨2가 플러스 이런 거 만나면 앙금을 굉장히 잘 만들죠. 이때 만들어지는 물질이 뭐냐? CaCO3. 뭐예요? 탄산칼슘. 무슨 앙금? 얘도 흰색 앙금을 만들어요. 흰색 앙금. 그 다음에 BaCO3. 탄산바륨. 얘도 무슨 색? 흰색 앙금을 만들어요. 만들어 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잘 만드는 친구가 또 누가 있냐면 PB 아까 플러스 누구게요? 나비온입니다. 나비온도 이제 누구랑 만나면 좋냐면 좋냐고 아이오딘 이온 혹은 누구 있지? 이런 거 만나면 또 앙금을 굉장히 잘 만들어. 여기 이제 PbI2 아이디나 나비죠. 노란색 한다. 노란색 한다. 여기는 뭐냐면 PbS 황화나비인데 황화나비는 뭔 색이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황화나비 검은색 앙금을 만들어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어. 뭐 이외에도 뭐 카드뮴이라던가 뭐 황산이온 뭐 이런 것들, 뭐 아연, 뭐 바륨 뭐 이런 것들. 알겠어요? 검출이 가능한데 요게 조금 응용을 하면 응용하는 문제 하나 보여줄게. 어떤 식으로 문제를 응용을 하느냐. 또 이제 요런 문제를 내지. 아까 이제 실험 장치를 하나 생각을 하면 여기랑 여기에다가 용액을 떨어뜨려. 두 가지 용액을 떨어뜨려. 여기는 뭘 떨어뜨리냐면
AGNOC. AGNOC를 떨어뜨리고요. 여기는 뭘 떨어뜨리냐면 NaCl, 염화 탄각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뜨린 상황에서 이제 다른 전해질 이제 여기 섞겠지.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이쪽으로 플러스고 이쪽으로 마이너스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 거야. 그럼 이 이후에 벌어진 일은 뭐겠느냐라는 거지. 이후에 벌어진 일은 뭐냐. 갑자기 시간이 좀 지나면 가운데 뜬금없이 뭐 허연색 가루가 이렇게 뽀얗게 생겨요. 왜? 앙금. 그렇지. 앙금이 생기기 때문에. 허연색. 이쪽으로 뭐가 이동을 하고. 그래서 각각 이동한 이온 살펴봐야 돼. 플러스 쪽으로 누가 가? NO3, 마이너스가 이동을 하는 거지. 여기는 AG 플러스가 가는 거야. 마이너스 쪽으로. 가고, 여기서는 또 어떻게 됐냐? 여기서는 누가 가? CL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NA 플러스가 이쪽으로 가는 거지. 가다 보니까 AG랑 CL이 만나면서 흰색 앙금을 형성을 하더라.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오죠. 서술형으로 해도 괜찮은 문제이기도 하고. 다음 상황에 벌어질 일을 설명해요. 아무 일도 하잖아. 아무 일도 안 했어. 그게 아니라 가운데 부분에서 흰색 앙금이 생성이 되는데 이건 왜 그런다? 음이온은 마이너스로 이동을 하고 염화이온은 플러스로 이동하려는 성질 때문에 중간에 두 이온이 만나면서 앙금을 형성을 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앙금 반응을 이용해서 이온을 검출하게 되는데 그럼 생활 속에서 이걸 어떻게 쓰느냐, 생활 속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라는 거죠. 우리 그 실험 중에 그런 거 있어. 석회수에 입김을 불어넣었더니 뿌옇게 흐려졌다라는 거 있죠. 왜 뿌옇게 흐려질까요? 석회수에다가 입김을 불어넣으면 이것도 앙금 반응. 어떤 앙금이 생길까? 석회수는 뭐냐면 CaOH2거든요. CaOH2. 수산화 칼슘이라고 하는 요거야. 여기는 누가 들어가냐? 우리 날숨에는 뭐가 들어있어? 날숨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이산화탄소. 그렇지. CO2가 들어있어. CO2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O 하나가 여기로 붙어. 여기는 O 하나가 일로 붙어. 그러면서 CaCO3에다가 수소 두 개, 산소 한 개 만나서 물을 만드는 거. 앙금이 생성이 되는 거지. 여기선 탄산칼슘의 불용성 염이거든. 근데 3학년이 되잖아? 근데 이게 물에 녹는다? 3학년 되면 이게 물에 녹는다. 미량이 녹아서 전해질이 된다. 이거 녹인 물이 이거거든? 얘는 강전해질이야, 강전해질. 근데 또 여기선 안 녹는다고 나와있어. 대학교 책에도 막 어디는 나와 녹는다, 어디는 안 녹는다. 완전히 안 녹는 건 아니고 일부 미량이 녹긴 녹거든. 갑자기 슬퍼졌어? 왜? 그러니까 눈가가 촉촉해졌어? 졸려? 눈 아파가지고. 어? 눈 아파가지고. 아, 눈 아파? 왜 눈이 아플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앙금과 관련된 현상, 석회수 입김 불어넣으면 뿌옇게 되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혹에 그 조개 껍데기나 진주 이런 거는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물 속에 녹아 있는 이 탄산 이온들을 끌어당겨가지고 껍질을 만들어내는 거지. 껍질을 만들어. 조개 껍데기다. 다 탄산칼슘. 염산화탄 떨어뜨리면 피 녹잖아.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폐수, 뭐 공장 폐수 같은데 뭐 카드뮴이나 나비나 이런 이온들이 이제 검출하기 위해서 이제 검출하기 위해서 황화이온이나 이런 떨어뜨려보는 반응. 네, 뭐, 그, 보일러 보면 관수라는 게 있어. 보일러 관수. 보일러, 냉각시켜 여기 이제 열선이 돌아요. 물 같은 거 냉각시킨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관수가 돌 때 관석이라는 게 생겨. 관석. 돌 같은 게 딱 생겨. 뭐가 끼는 거냐면, 마그네슘 이온이나 칼슘 이온 같은 것들이 앙금을 만들어가지고, 보일러 관수에 이렇게 돌탱이처럼 끼는 거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물을 생물이라고, 생물. 생물.
단물이 많이 생기는 물. 여기 반대되는 물이 이제 단물이 있어, 단물. 단물. 그래서 이제 나트륨이온이나 칼륨이온 많이 들어있는 단물. 물에서 단맛 나는 거 아니고, 물에서 단맛 나는 거 아니고, 쇠물, 단물, 뭐 이런 게 있어요. 쇠물 같은 경우는 비누 같은 게 거품이 잘 안 일어나요. 비누랑 얘들이 결합하면서 앙금 만들어버리거든. 단물이 보통 이제 머리 감가도 굉장히 좋으겠지. 이 유럽 쪽에 탄산수 이런 거 많잖아. 거기 좀 석회석지대가 많다 보니까 거기 좀 쇠물이 좀 많아요. 이거 많이 마시면 막 이렇게 막 침전물 생기고 막 그래, 몸속에. 근데 뭐 독 있고 막 이런 건 아니고. 우리 뼈다구도 어떻게 보면 침전물인데. 그런 거 아니겠어. 우리 뼈다구도 어떻게 보면 앙금이야. 결합을 해서. 뼈는 물에 녹아야 안 녹아요? 안 녹아요. 뼈는 물에 안 녹아. 그만큼 결합을 하고 있다는 거지. 우리 몸에는 굉장한 이온들이 있고 그 이온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단 말이죠. 이제 물질의 표현, 그리고 이온의 반응까지 살펴봤어요. 여기 앙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9번부터 12번까지 한번 풀어보고 아니구나. 5번부터도 풀어야 되는구나. 이 뒤에 풀어보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삐.